안녕하십니까. 선원TV입니다. 오늘은 현성산 산행과 함께 스승대와 또 스승대 출렁다리 구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의 현성산 인증샷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미표선 300m 전에 있는 미폭폭포에서부터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미폭폭포에서 현성산 정상까지 1.5km밖에 안 돼서 등산 초입부터 아주 경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치게 몰아치는 숨소리 들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선원TV입니다. 오늘은 거창에 있는 현성산 산행을 위해서 왔는데요. 위 영상을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왔던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또 블랙냐크나 산림청 백대명산도 아닌데 또 왔냐고요? 산이 좋으면 또올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금원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하산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스승대 쪽으로 하산해서 거기에 몸을 좀 담가볼까 하고요. 또 스승대에 있는 출렁다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산해 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에 더위를 식힐 때이 스승대 코스에서 한번 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네, 경사도 경사지만 바위들이 많이 있어서 산이 좀 험하긴 하지만 길이 잘 되어 있고요. 등산하는 재미가 있는 산입니다. 또 계단이 나오죠? 정상까지는 어느 산 못지않게 경사가 있고 힘든 입니다. 자, 이만치에서 또큰 암릉에 서서 밑에 조망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오,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조심해서 오셔야 되고요. 경사진 구간과 암릉을 지나왔고 지금은 소나무 숲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쩍 하고 갈라진 바위 틈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왔더니 이렇게 또 난간이 있는 암릉 구간이고요. 앞에 보시면 현성산 정상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예, 구름도 멋지고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날씨가 좋아서 조망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을 조금 지나면 아마 달팽이 바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왔을 때이 바위에 그림을 그려놔서 정말 달팽이 같았습니다. 달팽이 같으시죠?
예, 올라타서 사진을 찍으면 멋지게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현성산 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산행하는 내내 쉴 틈을 주지 않는 산행입니다. 큰 바위를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 바위 뒤쪽으로 좋은 쉼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정상을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고요. 네, 현성산의 거창한, 거창의 현성산 인증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밑에 옛날 정상석이 있고요. 자, 조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저쪽이 서문과 바위 쪽이 되겠고요. 자, 쭉 보시는 것처럼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정상에서 바로 내려오시면 예, 금원산과 또 문바위 쪽 하는 이정표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쪽 금원산 쪽으로 진행을 해서 중간에 갈림길에서 필봉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예, 산행 시작하고 2시간 지나서 현성산 정상과 또 서문가 바위를 지나서 이 금원산과 수승대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금원산 쪽으로 가서 문바위 쪽으로 하산했었는데 오늘은 수승대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승대까지는 6.5km 구간입니다. 네, 필봉 가는 길이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그 사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길을 가이드해 주고 있어서 나름 또 괜찮네요. 네, 개인 사유지를 지나서 지금 필봉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나오고 있고요. 으이씨야, 야. 이제 스승대까지 5.7km인데, 예. 이거 경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봉에서 바라본 조망입니다. 네, 저것이 서문가 바위가 되고, 뒤로 현성산 정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산새가 붓을 닮았다 하여 필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필봉에서 이제 1.2km 왔는데요. 이제 스승대가 4.5km 남았습니다. 이 구간 너무 힘드네요. 비추천입니다. 예, 조망도 별로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스승대까지 가는 구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기까지는 꽤 힘들었고요. 이렇게 추천하는 코스는 아닙니다. 스승대로 가보겠습니다. 스승대를 4km 남겨놓은 구간에 이렇게 소나무 군락지가 나오면서 길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시 또 산림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가네요. 네, 등산로 정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곳 이정표에서 모리제 쪽 수승대 트레킹 길로 이동합니다. 성령산을 지나 수승대로 내려가시려면 여기서
정운동택 쪽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곳이 스승대입니다. 출렁다리 쪽으로 가면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만한 데크와 흙길을 걸으면서 스승대 시원한 계곡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출렁다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크로 된 경사 구간을 올라가야 됩니다. 네, 지금 스승대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무주탑 현수교로 길이는 240m 되고요. 폭이 한 1.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스승대를 관찰할 수 있는 출렁다리로서 내려다보면 아주 아찔한 그런 경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관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좌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렁다리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필봉과 성령산, 스승대 출렁다리와 스승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필봉에서 성령산을 지나 스승대 출렁다리를 건너 스승대를 구경하게 됩니다. 저는 필봉에서 성령산 가기 전에 모리제 쪽으로 빠져나와서 네, 이곳 이정표에서 모리제 쪽 스승대 트레킹 길로 이동합니다. 강선대 쪽으로 해서 스승대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건너서 왼편에 있는 화장실 밑으로 내려와서 강선대의 계곡 구경을 하면서 출렁다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도로를 따라 가시다가 출렁다리를 건너서 구경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